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오늘 시장이 뭐 여러분들 뭐 생각한 대로 갑자기 막 급등을 한다거나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박스 안에서는 좀 약간 오르락 내리락을 할 거예요.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아침에 조금 빠지더니 다시 또 이제 뭐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일단은 그래요. 지금 외국인이 뭐한 39만 주 매도하고 있고, 기간 65만 주, 프로그램 34만 주를 지금 매도 중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. 연기금이 한 22만 주 지금 매도 중에 있네요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삼성전자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느낌이. 그냥 뭐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다가, 뭐, 막판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정도? 그 정도의 오차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선, 우선주 또한 흐름은 약간 상승의 힘은 있는데,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한 11만 주 정도. 외국인들은 뭐 배당이 요즘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.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. 힘들고 뭐 본인 또한 뭐 신인 아닌 이상 뭐 500원, 1000원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. 그냥 천만이 보는 그 흐름이 어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냥 잽싸게 그냥 빠지길래 샀습니다. 왜냐면 저는 꼭 주가에 뭐 1,200원의 그런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. 총알이 없어요. 총알이. 여러분들 총알이 있으면 사야겠죠. 이뭐 주가가 뭐 이게 싼 것도 아니고 8만 원대인데 뭐, 100주, 1000주 사고 싶죠? 그 총알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.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좀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야. 좀더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런 분들은. 그래서 여러분들 뭐, 좀 약간 빠진다 싶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분할 매수 사세요. 10주, 뭐, 예를 들어서 20주 사지 말고, 예를 들어서 뭐, 한 주씩, 한 주씩 이렇게 사,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뭐, 금액보다는 저는 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오늘 또 기준일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. 관망을 하고 있다가 여차 싶으면 들어가서 사고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코스피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복구되는 것 같더라고요. 코스피도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하냐면은 일단 코스피도 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하다 보니까 일단은 3049.47에 지금 하고 있어요. 0.28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코스피는 3044 그리고 플러스 0.12 정도 좀 상승 중에 있고요. 코스닥은 958 정도 됐네요. 0.20% 상승 중에 있고요.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좀잘 올라가고 있어요. 0.77 정도 0.77 정도 퍼센트 상승하고 있습니다.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간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이 도달하면은 매수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매수 꼭안 해도 됩니다. 너무 부담 가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. 괜히 뭐 부담 가지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별로 저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